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무술년이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 됐네요. 초심 시작한 지한달 만에 이제 초심 끝났고요. 자, 오늘 이제 12월 31일 날 발심 수행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마지막 날 무술년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자, 발심 수행장. 처음에는 초심이었죠? 초심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고자 진울. 보조국사 진울. 자, 그러면 여기는 발심 수행장은 누가 지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동사문 원효. 해동사문, 내나 해동이 뭐죠? 바다 동쪽. 바다 동쪽. 그 다음에 사문은 사람 하나라 그래서, 수행자를 가리킨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원효. 근원 원자에 세배 교자. 원효 스님은 신라시대 스님이셨습니다. 예. 지금 말하면, 경산정도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617년에서 686년까지 이제 생물연대가 그렇게 됩니다. 원효 스님이 돌아가신 것은 3월 30일 날 이제 열반하셨는데, 이분은 정말로 인생에 승려로서도 대단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셨던 분이시죠. 출가를 일찍 하셔서 유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나로 가기 전에 미리 이제 한번 고구려를 넘어가다가 첩자 신분이 돼서 옥사를 치르기도 했고요. 그때가 연세가 한 34세쯤 됐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뒤에 원효 스님은 다시 그 불교가 융성한 당나라로 다시 이제 의상 스님이라고 같은 뜻을 둔 10년 정도 한 5살 연하의 그런 사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막 요번에는 우리가 당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요번에 바다를 건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야 위기투합해가지고 이제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걷다가 너무 피곤하고 막 쫓기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막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들고 목이 말라서 밤에 막 우를 찾다 보니까 온갖 생 같은데 무슨 물소리가 쫄쫄쫄 들리면서 뭐 아이고 거기에 무슨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쫙 들이마셨더니 달고 달콤하고 맛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구나 하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이제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물은 해골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토를 하면서 그때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심생즉 종종법생하고 이 말은 마음을 내면은 곧 가지가지 법이 나고 심생즉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감분불이라 이 감이라는 게 합할합자의 용용자로 써요. 그래서 합할랍자 용용자로 써서 이게 뭐냐 감실이라고 그래요. 사당 같은 것에 뭐를 이렇게 부처님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그 신을 모시는 것을 감이라 그러는데 이게 감실감자예요. 합할랍자 용용자였습니다. 그 분자는요 무동 분자예요. 무동분 아니면 옛날에 그왜 뼈가루 같은 거 넣어놓는 탑 같은 거를 분자라 그래요. 그래서 흑토가 여기 들어가고요. 흑토 세 개의 그 조개패가 들어가서 그 무덤이 되죠. 그래서 감과 실이, 그러니까 사단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고 이게 뭐냐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말하는 삼계가 오직 유심이라. 삼계가 오직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요. 마음법이 오직 이 식에 있다는 거죠.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아르말인데 안다는 것은 여섯 번째는 의식인데 의식으로 아는 거랑 또 달라요. 또 말라식은 치식은 말라식인데 말라식은 어떤 것을 실천하도록 딱 시키는 건 말라식이에요. 제 7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 8식입니다. 아래식이라 그래갖고 어떤 것을 알았을 때 딱 감식 감춰주는 거 그것을 제 8 아래식이라는데 이것이 삼계가 오직 마음인데 모든 마음법이 모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오직 이 육식, 팔식, 아래식으로 이렇게 딱 움직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데 마음을 떠난 그 밖에는 이 모든 마음법이 없는데 무엇을 써서 뭐 따로 뭘 구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호영별구리요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의상은 아 형님 우리가 당을 갑시다 공부하러 당을 떠납시다 이러는데 원효는 일체육신조죠. 바로 이 개송을 하시면서 나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당신은 신라로 가고 의상스님은 당으로 유학을 가시죠. 그래서 의상스님의 법성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효스님은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이 불교를 이제 신라의 불교는 귀족불교였습니다. 불교요 그냥 귀족들 왕족들만이 믿는 서민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교였는데 통불교로 일반 불교 서민 불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일체 유심조다. 나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딱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이제 삼국유사의 사구에서 사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원효가 이제 일반 불교를 일반 대중들로 이렇게 열면서 이제 막 소동료 같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뭘 느끼셨냐면 근데 그때 특별한 스승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쓴 맨날 읽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효선 저기 요소공주를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연유가 나오는데요. 유호 뭘 가부 이게 무슨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요? 태종 무열왕 시대였는데요. 이제 아주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체는 이제 마음밖에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자유인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는데요. 유허 뭘 가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허락해라 이 말이에요. 뭘 허락해? 빠질 몰자예요. 이렇게 생겨서 빠질 몰자인데 이 자루가짜예요. 자루가짜. 그 다음에 도끼부자. 자루가 빠진 도끼를 누가 허락하겠느냐. 수허 몰 가부 아석 지천주 내가 쪼개겠다 이 말이야. 뭘 쪼개? 내가 하늘을 지탱할 만한 그 기둥을 내 쪼갤 만한 내가 그걸 갖고 있다. 하석 지 이게 지탱할 지자거든요. 지천주 기둥주자인데 하늘을 지탱할 만한 그런 내가 도끼자로 들어서 내가 하늘을 지탱할 만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막 소동료처럼 부르고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졸 무효왕님이 야, 저 스님이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민들 사이에서 야, 원효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때 요소공주가 가보셨는데 마음이 동했어요. 너무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이제 읽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소궁을 지나가는 원효를 퐁당 물에 빠뜨려서 요소공주의 방에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요소공주랑 지내면서 설총 이도문자를 만드신 설총을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좀 대단한 인재를 하나 막 낳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소성거사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작은 성씨 나는 거사다. 나는 스님이 아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투도를 하는데 결국은 요석이 설총을 낳고는 찾아오죠. 스님 수행하시는 곳에 찾아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또 복성고사라고도 또 많이 하셨어요. 나는 뭐 나는 있잖아. 나는 그냥 진짜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아주 참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분이 볼품없는 스님이 아니고 불교계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 오년 스님 이야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오년 스님 이야기는 그 이제 그 깨달은 오도성은 제가 중간에 개송으로 넣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이 발심수행장은 사원절구로 돼 있어요. 발심수행장은 사원절구로 되었던 네 가지 근로서 해가지고 끊어서 탁탁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6자로 돼 있다 그래요. 706자고 이제 사원절구로 돼 있는데 마음을 바래서 내가 어떤 수행하겠다는 그걸 바래서 닦아서 마음을 행하는 거 어떻게 행할 거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대저 이것도 똑같아요. 아, 저 이런 말입니다. 발언사인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재불재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한 부처님 된 게 아니고 무수한 부처님이 계속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불 이제 천불 만불 이렇게 나오죠. 만불명으로 나오듯이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자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자, 꾸밀장자 엄수갈 엄장대 그 정멸궁이 뭘까요? 정멸궁이 이게 정멸이 무슨 말입니까? 고요할 적자 열한별 그래서 뭘까? 정멸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뇌 망상 그런 것들을 다 쉬어 있는 그 세종께서 깨달은 그런 세계 그것을 정멸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정멸궁은 깨달음의 어떤 세계를 장엄한 것은 결국 만들어낸 것은 이 말이죠. 장엄한 것은 뭐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다 겁해 많은 겁해 겁해라는 건 일겁을 자 이 겁수라는 게 이거 뭐 그냥 쉽게 말하면은 참 쉬울 건데 사방 사십리를 사방의 사십리에. 궁전의 일겁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새가 나와요. 새가 날라와서 겨자씨를 사방에다가 사방의 그 성에다가 겨자씨를 뿌려놓습니다. 뿌려놓고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이제 하늘새가 날아와서 겨자씨를 하나를 갖다가 딱 물고 가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일겁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수한 겁수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말하는 거죠. 다겁해, 모든 겁해라는 것은 이 겁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많은 겁해에 버렸다. 무엇을 버려요? 욕고행.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리고. 욕심, 우리가 오욕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오욕이 뭐가 있었죠? 오욕나기? 우리 오욕락이 있었죠. 인간은 그 오욕락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제 윤회에 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욕은요, 이 오욕을 말하는 겁니다. 오욕. 다섯 가지 욕구. 오욕. 그래서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재물과 여색과 남색, 그 다음 식욕, 먹는 거, 그 다음 명예,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그다음 수면, 자, 더 많은 포근한 잠자리, 그것이 오욕인데, 그 욕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요, 이 말이 고행.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쉽게 가기가 어렵죠. 뭐 저도 뭐 고행 아닌 고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서 쉬운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또 어렵게 수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부처님과 같은 정명공 장엄할 수 있는 깨달음을 나갈 수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부처 재불재불은 이제 장엄 정명공 어덕업의 사욕 고행이고 중생중생이 말은 그 중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생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냥 뭐 오욕락이라든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중생중생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했을 때라면 무수한 사람들이 탄생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지금 썼어요. 중생중생이 이 말했어요. 중생중생이 뭐라고? 윤회한다. 바퀴륜자 돌회자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반복되는 것들. 그것을 윤회한다 그래요. 화택운에 윤회하는 것은 화택이라는 것은 불타는 집을 우리가 사바세계를 불타는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오욕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번뇌라든지 욕구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화택문이다.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법화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택문에서 화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사바세계에 자꾸 윤회하는 것은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이 말이죠. 무량한 세상에. 그러니까 무량한 세월을 아갔던 이 다급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무량한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이 탐은 오욕하고 조금 달라요. 이 탐은, 탐욕은 뭘 말하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옛날에는 조개가요. 조개가 돈이었다 그래요. 재물을 표현할 때 항상 조개패가 들어가죠. 그 전에 통역할 때는 조개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이걸로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가 탐내고 그 욕심내는 거, 그것들, 그러니까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출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잠깐. 그래서 자 이게 방자가 무슨 방일까? 응? 막을 방. 막을 땅. 무방천당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 막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는 무방 막음이 없는 천당에 무방천당에 소왕 이게 왕자가 무슨 왕자예요? 갈왕. 갈왕. 그럼 조금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이르는 자가 적다. 가서 이르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당과 지옥에서 저 여기서 말하는 천당에 작게 가서 이르는 것은 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삼독 뭐네요? 괴로울 번자, 괴로울 내자죠. 번뇌. 우리가 번뇌한다 그러죠. 번뇌. 번뇌한다 그러죠. 번뇌. 그래서 삼독 번뇌로 스스로의 자가의 재물을 삼기 때문이다. 아까 내가 삼독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삼독을 이야기했었죠.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 삼독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그 어리석은 그 마음으로서 아주 보배롭게 자기의 재물을 삼은 거예요. 그걸로만 자기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라. 그래서 무유 악도에 이 말이죠. 유자 유자가 무슨 유자죠? 깨달음. 깨달은 말이 뭡니까? 꼬신다.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유혹함이 없는
악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자, 지옥을 악한 길, 유혹을 하지 않는 악한 길에 많이 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다왕 입자는 이 말은 이게 많을 다들 흔히 많이 가서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은 많이 들어가고 천당은 누가 뭐 막지도 않는데 들어간 사람이 없고 지옥은 누가 유혹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분이라 이 말은 자 사사가 뭘 말할까요? 사사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분이라 혹시 찾아온 거 있어요? 아니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죠? 뱀사. 뭘 한번 유추 한번 해보세요. 뭐가 뭘 뱀이 뭘까? 사사는 뭐냐면은요, 네 가지 뱀이라는 말인데, 뭐 어떤 뱀을 말하냐면, 우리 몸은요, 지, 수, 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은 이 사대로, 크게 말해서 사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지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갗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땅으로서 이루어진 성분이고, 수는 뭐냐면, 침, 눈물, 콧물, 똥물, 땀구멍, 땀 이런 거 다 수예요. 그다음 화는 우리가 더우면 열이 확 나기도 하고 막 자다가도 열이 확 나죠. 그게 불이에요. 그다음 파풍은 뭐냐면 내가 운동하고 바람 움직이는 모든 기운 그것을 지수화풍이라 하는데 그 네 가지로서 우리 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물질로 보면 그래서 그것이 사사다. 네 개의 네 가지의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와 오욕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 오욕락에서 재물과 색욕과 그다음 식욕과 그다음 명예욕과 수면욕 그것으로서 뭐요? 망령대의 아주 허망하게 이 말입니다. 허망하게 뭘 삼았어? 마음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요. 내가 이것이야 사실은 이 몸의 육신 사대가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다 흩어지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80 되면은요. 열도 미약해지고요. 움직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침울과 콧물도 다 줄어들고요. 움직일 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대가 각자 자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는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살이 쏙 빠지죠. 돌아가실 때 되면. 그래서 이 사사와 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구하는 그런 희망하는 갈구하는 것들 그것이 무슨 대단하게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다 허망되게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